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오늘 올라온 이상석입니다. 전교조 창립 당시부터 함께 일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한 지 지금 10년이 가까워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참 날 좋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새하얀 목련이 허드러지게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아, 그러나 봄꽃이 핀들 무엇합니까? 봄바람이 분들 무엇하며 봄 햇살이 아무리 좋아도 무엇합니까? 마음에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더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는 나날입니다. 아,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은 원하지도 않은 일을 지가 먼저 나서서 줄래줄래 바다 건너가더니 가는 데마다 온갖 굴욕,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러고도 그것이 모욕인 줄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지 개인이 당하는 것이면 괜찮지요. 우리 국민, 우리 나라가 당하는 모욕입니다. 해야 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스스로 꼬봉이 되겠다고 지가 먼저 약속하고 그래놓고 기껏 오므라이스만 처먹고 돌아왔습니다. 어째 허파가 안 디비지겠습니까? 내 심정을 구호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호는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웃어가며 합시다. 경상도식으로 하겠습니다. 허파가 디비지고 울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우리 엄마가 내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당신 말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94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연장자인데 진보 좌파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한테 부탁했던 말 구호로서 하겠습니다. 오므라이스가 맛있더나 돈가스가 맛있더나 그거 먹고 그거 살지 뭐 할라고 다시 왔노. 우리 엄마의 절실한 부탁입니다. 오므라이스 처먹고 돌아와서 이제 더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전합니다. 익하다가 다 망한다. 늦기 전에 몰아내자. 다시 하겠습니다. 익하다가 다 망한다. 늦기 전에 디비프자. 디비프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히떡 디비프자가 좋습니다. 운율이 좀 안 맞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떡 디비프자. 자, 익하다가 다 망한다.
늦기 전에 한바퀴 하시고 히떡 TV 부자 히떡 TV 부자 모든 것은 모여 있으면은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숲을 이루어야 아름답고 꽃들도 무리 지어 피면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 중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룹니다. 자, 우리는 무슨 뜻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할 설기라고는 계모만큼도 없는 대통령, 격조라고는 틀 것만큼도 없는 대통령,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놈들만 골라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노동단체, 시민단체 한 번도 그들떠 보지도 않은 정말 기가 막힌 대통령, 그 불쌍한 한 인간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한 가지 뜻으로 우리는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모든 독재 정권을 기필코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구호로 선영인데 정리하겠습니다. 민주열사 뜻을 잇는 촛불 행동 위대하다. 나라 위신 팔아먹은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불길이 온 나라에 퍼지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구호하겠습니다. 내 사랑 한반도여 촛불행동 물결 쳐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빨간아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 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